자, 두 번째 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벌써 까먹으셨나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연륜을 쌓고 두 번째? 시대. 네, 어우 너무 잘하시시네요. 자,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시대의 흐름은 자 뭐냐면요. 우리 예전엔 재테크 얘기가 덜 나왔던 이유는 바로 우리는 고도성장기를 거쳤습니다. 그때 우리 부인한테다 한 글자 더 붙는 부인이 있었는데 네, 복부인 다 아시죠? 그분들이 수익률이 낮았어요? 높았어요? 높았어요. 높았습니다. 지금은 복부인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자,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 흐름을 따진다는 거는 분명히 1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혹은 우리 방송을 드시는 분이 어렸을 때는 복부인이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용어가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봐야죠. 그때 복부인들은 수익률이 낮았어요? 높았어요? 높았어요. 지금은 복부인들은 수익률이 낮으니까 없어졌죠. 왜? 그때는 고도성장기입니다. 고도성장기에는 쉽게 얘기해서 남만 따라가면 됩니다. 고도성장기라는 거는 다 같이 부자가 될 때를 고도성장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있습니다. 그때는 남들이 하는 대로 가면 됩니다. 막차가 없죠. 그때 부동산 남들 살 때 나도 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놀라운 제도가 생겼죠. 무슨 제도? 전세 제도가 생깁니다. 여러분 제일 재밌는 게 전세값 올라가니까 집 사야지라는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논리는 없습니다. 왜? 전세라는 건 무슨 제도죠? 왜 생긴 거죠 전세는? 전세는 다른 말로 하면요 1가구 2주택이라는 거예요. 1가구 1주택이 어떻게 전세를 놓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전세만 살아봐서 저도 그렇지만 전세를 놓아본 경험이 없어요. 하지만 전세를 놓았다는 자체는 1가구 2주택이라는 겁니다. 전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1가구 2주택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1가구 2주택이라는 얘기는 한 집은 내가 살 집은 한 집은 투자한다는 겁니다. 1가구는 1거주밖에 못합니다. 근데 1가구가 2주택이 됐다는 얘기는 한 가구는 정확하게 전세, 돈을 빌린 거거든요. 빚을 내서 투자했다는 거예요. 전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 같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세로 돈을 빌려와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거꾸로 전세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전세값이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전세가 줄어드니까 전세값이 오를 수밖에 없죠.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거꾸로 전세가 줄어들어서 전세값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가 되겠습니까? 부동산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돈을 전세라는 돈을 빌려서 투자하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세값이 오르니 집을 사야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논리죠. 전세가 귀해진 이유는 돈을 빌려서라도 부동산을 사서 수익을 올려야겠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부동산이 매력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세값이 오르는데 부동산을 거꾸로 사겠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고도성장기가 아닙니다. 고도성장기가 아닐 때에는 남을 따라가서는 돈을 못 봅니다. 지금 남 따라가는 게 뭐였습니까? 전세가 귀해져서 전세값이 오르니 집 사볼까가 남을 따라가는 거일 수도 있죠. 제가 사라 말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남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시대 흐름을 갖다가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면 망한다. 아주 우리 경제 투자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저기 코스톨라니 달걀이라는 건데요. 자, 이게 뭐가 되냐면요. 아주 쉽습니다. 금리가 아주 높을 때예요. 금리가 높을 때는 여러분 어디다 투자하셔야겠습니까? 은행에 예금하셔야죠. 간단한 거. 그래서 은행에 예금하다가 금리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예금 투자를 갖다 중단을 하고 채권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채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회가 되면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금리가 쭉 떨어지잖아요. 이제 채권을 팔고 부동산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부동산 팔고 주식을 사야 되고 금리가 정점으로 가게 되면 주식을 팔고 이제 예금을 시작해야 된다는 전형적인 코스톨라니 달걀 공식입니다. 예전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세 상승기니까 부동산 사서 5년, 10년 묻어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지금 이 순환하고 거꾸로 완전히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깡통 차는 거죠. 금리가 왕창 높은데 거꾸로 부동산 사고 있고 금리가 확 떨어졌는데 거꾸로 예금하고 있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6년, 7년 전에 방송에 나와서 늘 드렸던 말씀이 부동산 빚내서 함부로 투자하지 말자.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전세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제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없어질 거라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맨날 인터넷 글 올라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금값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드릴 때도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시대를 맞춰서 나가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시대를 먼저 우리가 파악해내긴 어려워요. 우린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대를 쫓아갈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우리 연륜을 쌓은 다음에는 두 번째는 최소한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을 정도의 경제 지식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재테크에서 어느 정도 해나갈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투는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안방에서 싸우는 개념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모든 재테크 시장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장입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시장입니다. 왜 말도 안 되느냐? 제가 권투를 한번 해볼까요? 예, 권투를 하잖아요. 그럼 전 누구랑 싸우겠습니까? 밥샘하고 제가 싸울까요? 어? 안 싸워요. 왜? 무서워서가 아니라 체급이 안 맞아서. 복싱이나 레슬링은요. 체급을 잡아줍니다. 50kg는 50kg만 싸워요. 누가 이길지 모르죠. 프라이급하고 밥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어, 이거 밥, 이 헤비급 아저씨가 이기죠, 그죠? 어, 귀염둥이 아니겠어요, 그죠? 예? 어머, 이 귀여운 거 딱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왜? 복싱 경기장이나 스포츠는 체급이 있는데요. 재테크 시장은 체급이 없어요. 여러분이 당장 주식에 돈을 싸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과 같은 개미 투자가끼리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요, 워렌 버핏 돈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 돈이라고 뭐 마이너스 룰 잡아줘요? 워렌 버핏은 뭐 투자를 3분 늦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보다 더 많은 고급 정보와 보다 더 훈련된 펀드 매니저를 거리들인 친구들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시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과 겨루겠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를 나와서 최고의 경제학과를 나오고 그리고 금융사만께서 수십 년을 종사한 백배랑들과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맞서 싸우셔야 됩니다. 이기시겠습니까? 저도 안 합니다. 저도 안 합니다. 왜? 제가요, 예전에 같이 있었던 친구들, 저는 이제 금융계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만나서 얘기하면 깜짝깜짝 놀라요. 속으로 딱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널 이길 수가 없겠구나. 붙으면 안 되겠군. 왜? 그건 똑같이 그 친구들이 저처럼 강의를 잘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보다 경제 금융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이 자리에 서서 저처럼 강의는 못할 거예요. 왜? 저는 강의를 수만 시간 했으니까요. 그 친구들이 거기에 수만 시간 투자하는 동안 거꾸로 가만 생각해보면 제가 걔네들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금융 전문가가 있습니다. 저한테 그 친구한테 여기 와서 너 강의해봐. 그 친구가 저보다 잘하겠습니까? 잘할 수가 없죠. 이제는. 거꾸로 내가 걔랑 주식장에 붙어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럼 주식하지 말라고요? 재테크하지 말라고요? 아니죠.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안방에서 싸우자 그랬잖아요. 안방.